연두색 스티치 라인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카리스마 있고 뭔가 실내 분위기가. 이 차량이 스포츠 차량은 아니지만 수납 공간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제가 강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햄맷입니다. 이번에 시승하게 된 차량은 푸조 308 GT 모델인데요, 푸조에서 드디어 새로운 해치백이 나왔죠. 우선 오늘 토요일이고 그러니까요, 차들 밀리기 전에 바로 주행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기어 변속 방식이 너무 달라졌어요. 폭스바겐의 골프 또는 아우디 A3 아시잖아요. 그 느낌 비슷할까요? 원래는 아시잖아요, 그 핸드브레이크 방식의 그런 변속기였는데 이젠 너무 심플해졌죠. 많이 간단해지고 푸조도 진짜 한 1년 만에 시승하는 듯하네요. 대부분 SUV 이런 모델만 탔었는데 세단 508 타본 거 외에는 없죠, 사실상. 더군다나 해치백 모델은 시승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뭐 전에 벨로스터 N 그거 빼면 또 많진 않으니까. 이제 푸조에서 308 가솔린 모델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308은 이상하게도 디젤 모델이 들어왔네요. 가솔린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디젤이 이제는 사라지는 추세이긴 하죠. 아, 지금 야, 이 차량이 사실상 출력 그렇게 높은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디젤이라서 토크는 30.6토크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인지 지금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이게 현재 스포츠 모드는 아니에요. 야, 가속감 하나가 아무래도 차가 작고 가볍잖아요, 이게 사실상. 물론 이따 고속도 나가서 밟아본다면요 느낌이 새로울 수 있겠지만, 아우 지금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폭스바겐 독일 차들의 그런 정숙성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지금 조용한 느낌이 있죠. 정지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체 치고 가솔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일단 이따 나가면 설명을 다 못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이 대시보드 여기 부분은 요 플라스틱이고 이 부분은 딱히 뭐 그냥 인조적인 느낌인데도 딱딱하긴 하네요. 이게 두께가 얇아요. 두껍진 않고. 대신 이게 지금 모델이 GT예요. GT다 보니까 고성능 차들 하면은 빨간색 스티치 이런 게 붙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뭐 BMW M 하면은 뭐 M 색상이 붙여져 있다든지. 근데 이거는 푸조의 고성능은 연두색 그 라인 있잖아요, 그게 붙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이패스 이따가 내야겠다. 이 위에는 아시겠지만 흔히 우리가 평소 만지던 그냥 그런 일반적인 소재죠. 뭐 알칸타라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뭐랄까 느낌이 BMW 같은 경우 그 안트라사이트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아무래도 GT라는 등급을 생각해보면은 블랙으로 넣은 게 정말 잘한 거일 수도 있어요. 연두색 스티치 라인이랑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카리스마 있고 뭔가 실내 분위기가. 이 차량이 스포츠 차량은 아니지만 308 역시 제가 탔던 3008이나 5008처럼 육각형 모양의 스티어링이에요. 대부분 그냥 동그란 핸들 아니면 D컷만 바라보았던 저로서는 육각형 핸들 진짜 모양이 재밌어 보이죠. 지금 살짝 어두운 곳을 가봤는데 이 스티치처럼 연두색 무드등이 여기 들어오네요. 이거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바로 고속도로 왔으니까 여기서 모드 한번 바꿔보죠. 모드 변경이야 똑같이 버튼 비슷하네요. 스포츠 모드 두면은 진짜 스포츠 구분할 수 있게끔 빨간색으로 변하네요. 그 3008이나 5008 그런 모델에서는 이거 안 변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 한번 가속도 해봅시다.
이게 사운드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급가속 겸 풀가속을 해봤는데 사운드가 아주 살짝 미세하게는 들어간 것 같네요. 제가 아주 옛날에 유튜브 초창기 시절 508 시승 당시에 그때 전직 푸조 딜러님이랑 얘기 나눴을 때 살짝 후추 뿌린 듯이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풀가속이 아니어도 그냥 스무스하게 밟아도 너무 잘 나가요, 느낌이. 근데 스포츠 모드 두면은 이 계기판만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메뉴까지도 다 바뀌게 되네요. 아까 녹색이었었는데 다 지금 빨간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여기 아까 들어왔던 무드 등 역시 이 앰비언트 라이트 여기 부분도 다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이게 그러니까 푸조가 재밌어요. 숨겨진 면들이 많아가지고 은근히 우리나라에서만 인지도가 좀 없을 뿐이지 사실 알고 오면 진짜 푸조도 재밌는 차량이에요. 저는 이제 푸조 몇 번 시승해봤으니까 그걸 느끼는 건데 308에서는 이 요소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에코를 한번 더 보죠. 에코는 이게 무슨 녹색, 좀 그 녹색에 살짝 그 밝은 계열 있잖아요. 완전히 어두운 계열이 아니라 밝은 녹색 그런 느낌. 근데 확실히 에코에서는 가속감이 엄청 무겁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푸조 특성상 아시잖아요. 이 차량이 GT 등급이라 해도 스포츠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니까요. 그냥 다시 저는 노말로 바꾸겠습니다. 그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켰는데 이게 반자율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보니까 차선 이거는 있어요. 차간거리 조절은 있는데 아 찾았다. 이 어시스트 버튼 여러분들 한 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핸들 모양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반자율 주행 작동하는 얘기죠. 뭐 완전히 팍 이렇게 나갈 정도는 아닌데 급가속을 해보니까 아우 가속감은 뭐 그럭저럭 네 시원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 듣는 맛으로 좀 타는 거니까 뭐 젊은 저에게는 이런 소리 좋죠. 솔직하게. 뭐 아까 못 써보던 거 다시 써보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키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시스트 먼저 누르고 근데 한 번 더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핸들 모양. 뭐 잠깐 그럼 손을 떼 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반자율 주행은 네, 보조장치일 뿐 절대 어떠한 일에도 맹신해선 안 됩니다. 뭐 차선은 잘 잡아주긴 하네요.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계십시오. 한 지금 15초 정도 경고등이 딱 들어오는 이때부터. 뭐 이렇게 된다면요 이 작은 차체 가지고 장거리 운전하기에도 네, 무난할 정도 피로감 없이 즐길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은. 그리고 계기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계기판 그동안 봤던 것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308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이 퀄리티 자체도 시인성도 너무 좋아졌을 뿐더러 마치 3D 있잖아요 여러분들. 3D 안경 끼면은 그거 보일 듯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 센터페시아가 508도 그렇고 좀 돌출식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508 역시 좀 그 매립식인 느낌은 뭐 살짝만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느낌 완전한 그러니까 매립식 그런 느낌이에요. 잘 보면은 뭐 반자율 주행도 이렇게 좋겠다 성능이. 아 그리고 반자율 주행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요 핸들 밑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푸조 특성상. 근데 이제 그 의견을 수정했는지 솔직히 저도 이 밑에서 조작하는 건 너무 불편했거든요. 대부분 차량들 하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을 다 스티어링에서 하지 이 밑에 조작하는 게 이제 없잖아요. 아우디 말고도 이걸 잘 반영했는 이제는 스티어링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덕분에 저도 반자율 주행 쓰기 지금 편안해졌죠. 아 그리고 차간거리 유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이거 헷갈려요. 이거면 또 속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건데 그냥 이 버튼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이시는 거 이렇게. 근데 나타나는 게 왼쪽 가운데 그다음 오른쪽 이렇게 나타나는데 왼쪽일수록 차간거리가 줄어들고 오른쪽이면은 차간거리 이제 그 범위 더 늘려주죠.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우 이거 저도 헷갈렸어요 지금. 뭐 이러면서 다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와 차가 딱 밀릴 때인데 지금 딱 잘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여드리기 엄청 좋겠네요. 아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지금. 차가 완전히 앞에 정차 있어가지고. 저는 아시지만 반자율주행 그렇게 너무 믿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뭐 이제서야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면요. 평소에는 피아노 건반식이라고 불리긴 했는데 이제는 그 피아노 건반식이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뭐 이게 완전한 버튼으로 그냥 변했어요. 물론 피아노 건반식이 좀 귀여웠고 특이한 그런 푸조의 느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저로서도 아쉬울 수 있어요. 아니 뭐 물론 너무 아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버튼이 이렇게 보면은 너무 깨끗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무선 충전 패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침 무선 충전 패드 이 밑에는 야 수납 공간이 엄청 깊어요. 더군다나 폭도 이 정도면 적당하거든요. 에코는 밝은 녹색 바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앰비언트 라이트 색이 주황색으로 바뀌네요. 이게 제가 아까 전에 반자율주행 얘기하려던 거 해야죠. 기존 푸조 오너분들은 이 밑에서 조작해서 쓰면 좀 편안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갑자기 밑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까처럼 차간거리 조절 그런 것도 그렇고 좀 헷갈렸으니까 그런 거는. 이쪽에는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여기 이 가운데 부분도 은근히 적당하게 깊어요. 아시겠지만 푸조는 완전히 패밀리 세단 겸 SUV 그런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납 공간 하나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 예전에도 제가 강조한 것 같은데 일단 가속 먼저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출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토크가 세고 차가 가볍다 보니까 작고. 아니 더군다나 이게 가속 페달을 풀가속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런 깃털 달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좀 안 좋은 무른 구간을 지나갈 때도 작은 차라서 승차감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아 진짜 재밌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물론 스포츠성 있게 달리고 싶다는 사람에게는 이 사운드 들어가는 게 좀 후추 뿌린 듯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BMW처럼 왕 이런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난 약간의 스포츠성 즐기고 싶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제동 성능도 진짜 나쁘지 않습니다. 엄청 스무스하게 잘 잡아주네요 이것도. 직렬 4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출력 토크가 나온다면요. 이야 저는 푸조 진짜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308에서도. 아 그러고 보니 전직 푸조 딜러가 이런 얘기 해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원래 예전 308 모델 시승 해봤던 적이 전혀 없어요. 진짜 매운맛의 푸조를 느끼고 싶으면 308 그런 차량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맞는 것 같아요. 이 차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매운맛 좀 그 느끼는 것 같거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오디오 원래 푸조 하면은 포칼 아시죠? 그거 들어가는데 이게 GT인데도 불구하고 포칼 오디오는 들어가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308이잖아요 차체가. 뭐 이게 3008이나 5008 차량도 아니고 508도 아니니까 그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 뒷자리도 앉아보긴 해야겠죠. 수납 공간은 정말 패밀리 그런 차량답게 엄청나게 좋은데 이거 작은 차체 생각해본다면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지는 저도 의문이네요. 그리고 좀 오래 운전해왔는데 GT는 시트가 좀 편안하다 하더라고. 그래서인지 지금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그런 느낌 전혀 없을까요? 지금 코너를 팍 들고 싶은데 고속 코너에서도 무난하게 잘 잡아주네요. 이게 시트의 버킷은 아주 미세하게 돼 있어요. 뭐 완전한 BMW 그런 시트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잡아주네요. 지금 이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야 더군다나 이 가벼운 차체 가속감도 진짜 재밌고요 여러분들.
야, 진짜 오늘 푸조에 대한 재밌는 건 아무래도 오늘 308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면은 단점은 뭐 없다고 봐요. 뭐 반절 옵션도 제대로 들어가 있겠다.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적당한 스포츠 모드니까 과하면은 너무 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적당한 스포츠는 언제든지 내가 질리지 않도록 무난한 느낌. 여성분들도 운전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요, 가속감에서도 저는 뭐 말 다 했다고 봐요. 사실상 지금 이제 시승 코스도 뭐 거의 도착해가고, 이 308이 또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승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아무래도 시승 그 소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설명해드린 부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어 쪽 여기는 좀 이게 희한한 무늬로 돼 있는데, 만져보면은 플라스틱이에요.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소재는 아니고요, 이게. 야, 여기까지 손잡이 이거 잘 했습니다. 뭔가 간지가 있어 보여, 이 도어 자체의 느낌이. 이거는 장거리 운전할 때도 굉장히 좋은 차량 같아요. 제가 가격을 사실 안 보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따 과장님이랑 같이 그 가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게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실 테니까. 이 차량이 그리고 디젤이잖아요. 디젤 하면 여러분들 또 뭐겠습니까? 연비 아니겠습니까? 연비 절약만 잘한다면요, 뭐 만약 가득 채웠을 때 한 600km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면 그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때 아테온 탔었을 때 잘하면 1000km 정도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폭스바겐에서. 뭐 푸조도 사실상 디젤의 선두주자니까 연비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이런 점은 디젤 오너분들 진짜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뭐 이게 정숙성도 디젤 치고는 소음도 그렇게 크게 들리지도 않고, 가속감도 디젤 치고 토크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으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네, 엄청 좋아요. 재밌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기만 돌아보고, 와, 네, 잘 잡아줬습니다. 일단 308 주행기는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이따 외관 실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308의 앞모습을 바라보면요, 일단 가까이 가서 부분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그릴 자체가 완전히 벤츠 CLS처럼 있잖아요. 그 다이아 그릴 형상인데 이 부분이 완전히 붙어져 있지 않고 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좀 띄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복잡하지 않고 깔끔하죠. 너무 붙어 있어도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과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차들처럼 이제 부분적으로 다 띄어져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뭔가 더 아름다운 현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고, 이제 푸조 로고가 완전 사자 모양 얼굴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사자가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었잖아요. 이 308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듯합니다. 원래 차량 이름은 뒤에 적혀 있는데 이건 이 앞쪽 부분에 308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제 이거는 2008이든 2008이든 똑같이 이 데일라이트 부분이 사자의 이빨 형상화한 것처럼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맹수의 이빨을 보는 듯하죠. 이빨은 여기가 있고 맹수의 눈은 딱 여기가 있고, 이 라이트 디자인도 더 날카로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까 스포츠성을 위한 차는 아니라고 했었는데도 이런 부분 뭐 다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너무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이 차량이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308을 바라본다면요, 이 앞모습 자체가, 그리고 색상이 이게 주인공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도 이거 컴퓨터상으로 봤는데 어두운 녹색 계열의 이런 앞모습 자체 그릴도 과하지 않고, 이 사자 중심 분위기로 이렇게 작아지는 이 그릴들, 이것들, 이것까지 다 합한다면 사자 이빨. 야, 이게 완전히 진짜 푸조 디자인 그냥 역대급인데요. 그냥 이를 다 갈았나봐요. 진짜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느낌. 어쩌면 제가 지금 보던 것 중에서는 308 디자인이 정말 제가 이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508보다도 정말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이거 여성분들이 보기에도 진짜 이쁠 것 같은데요. 이 라이트 눈매도 뭐 너무 이렇게
내려오진 않고 그러니까 사이버네틱한 그런 형상화의 이미지의 그런 308 푸조 이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옆으로 넘어가 보죠. 확실히 옆에서 바라보니까 완전한 해치백인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앞은 이상하게 더 길어 보이거든요. 여기랑 이 사이가 이렇게 운전자 사이 뒤는 마치 반토막으로 갑자기 싹 잘라진 듯한 느낌. 만약 이게 반토막 안 잘라졌었다면 508 가까운 느낌의 그런 차량을 봤을 거예요. 이게 뭐 S라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매끈한 라인이 있는데 근데 반토막으로 잘려진 듯한 느낌을 보면은 아, 잘 가다가 뭔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 느낌이. 뭐 사실상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해치백인 차량들 익숙하지 않죠, 사실상. 근데 독특해요,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귀엽다고 할까요? 이게 미니 컨트리맨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은 있어요. 타이어를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죠. 이거 휠 디자인은 마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에서 볼 법한 그런 휠 디자인인데요. 왜냐면은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파이브 스포크적인 그냥 내연기관에서 봤던 건데 특히 이 모양 이거 뭐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아우디 이트론 보시면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막혀있는 듯한 형상화를 한 그런 이런 줄 그어진 휠 형상 디자인인데 아무래도 308 특성상 작고 젊은 분들이 많이 탈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자인은 뭔가 낫 있잖아요. 좀 낫을 형상화한 느낌. 이게 퍼포먼스가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닌데도 물론 달릴 때만에 겉모습은 그럴지 몰라도 야, 휠 디자인 정말 야, 이건 젊은 사람들이 봐도 좀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성도 갖추고 있고 이 로고는 여기 쪽에도 보실 수 있네요. 사이드미러는 차체 색상이랑은 다르게 지금 가까이 가니까 자동으로 펼쳐지네요. 블랙으로 칠해져 있고 이 밑은 뭐 그냥 플라스틱 그런 소재네요. 뭐. 이거 제가 느낀 거지만 만약에 이 차량이 308 고성능으로 나온다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벨로스타인 보셨잖아요. 그거 봤듯이 이것도 역시 고성능 차 나온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 모델도 역시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옆 하나는 마치 BMW 좀 1시리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이게 너무 과하지는 않으니까요. 옆모습도 은근히 아 이거 여성분들이 보기엔 정말 귀여울 것 같아요. 남성인 제가 봐도 이거 정말 귀여워 보이거든요. 물론 이게 차가 길지는 않다라는 건 느껴지지만요. 자 이제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평소 봤던 푸조의 뒷모습이랑은 완전 딴판인 느낌인데요. 자, 지금 라이트 방금 이 세레모니 보셨죠? 가까이 가면 이렇거든요. 더 어두운 곳에서 간다면 이거 아름답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 푸조들 하면은 테일램프가 그냥 이렇게 세워진 형태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냥 이런 느낌. 근데는 이게 GT 등급에만 해당되거든요. G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가 영어 못해서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좀 세워져 있으니까 이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마치 인상 찌푸리는 그런 얼굴을 보는 듯 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어두운 녹색 계열이니까 라이트 형상화나 뭐 이런 거 이어진 테일램프가 뭐 켜지진 않아요. 뭐 지금 또 이렇게 다시 들어오네요. 야 이거 거리 좀만 멀어도 이게 지금 꺼질 때는 이게 세레모니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치 포르쉐 막한 그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 이게. 아니 전 왠지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SUV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포르쉐 막한 그런 형상화를 보는 듯 하거든요. 근데 진짜 얘는 앞모습하고 특히 뒷모습을 봐야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아 하지만 머플러 뭐 아시겠지만 뭐 그냥 페이크예요. 패션 감각을 위한 거죠. 실제로는 저 밑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디자인이 이렇게 잘린 듯한 이미지가 있어서 정말 이 차량이 고성능으로 나온다면 야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야 뒤도 이거는 사이버네틱 하면서도 색상까지도 더군다나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주인공 색상. 그리고 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쪽에 GT 글씨 써져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된 이상 트렁크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아 참고로 트렁크 여는 버튼 얘는 여기 있어요. 이 안에 뭐 아시겠지만 이 차량 전동식 트렁크 생각하면 안 되겠죠. 수동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습니다. 제 지금 카메라 가방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살짝은 여유로운 그런 공간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마트 장보기도 되고
이 차가 작으니까 잠깐 가격을 또 생각해보면 그럴지 몰라도 마실용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걸로 혼자 차박해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은 공간도 뭐 나쁘지도 않겠다. 뭐 제가 트렁크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드릴 게 없네요. 딱히 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닫을 때도 그냥 아유 좀 무겁네요. 아, 지금 제가 우측으로 탈 걸 그랬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시트가 뒤로 가요. 시동이 꺼지면 차라리 저 오른쪽에 있는 걸로 앉아 볼게요. 이게 야, 시동이 꺼지면 너무 뒤로 가는구나 얘가. 현재 오른쪽에 있는 시트 기준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파여지지 않았었으면은 무릎공간 어쩌면 진짜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여기 파여져 있어 가지고 그래도 하나는 들어가는데요. 만약 내 시트 체형으로 맞춘다면 뒷사람 더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키가 크신 분들이 앉기엔 좀 어떨지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는 여기 쪽은 아시겠지만 그냥 송풍구 두 개랑 C타입 유선 충전 단자랑 뭐 그거 외에는 뭐 수납공간 여기도 수납공간 좋구나. 역시 푸조입니다. 뭐 머리 공간은 이게 완전히 내려오는 그런 라인은 아니니까 뭐 패스트백도 아니고 이렇게 머리 공간 네 충분히 남아 도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실내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번 푸조는 좀 다른 그런 실내 버전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508보다도 확실히 더 젊은 느낌이고 센터 페시아 자체도 지금 이렇게 매립처럼 가까이 가 있으니까 밑에 하이그로시 이런 부분도 알고 보면 여러분들 이거 다 터치식이에요. 이 밑부분 정말 그러니까 더 깨끗해졌어요. 이 실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진짜 푸조가 얼마나 미래지향적을 강조하는지 프랑스 차가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운전해올 때 시트 괜찮다고 했었잖아요. 이거는 508에서 그대로 보던 디자인 같은데요. 이 시트도 아시겠지만 스티치 GT라서 이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스티치 많이 들어간다면요. 지금 더군다나 색상도 이렇게 어두운 녹색 계열인데요. 이거 진짜 눈욕이 엄청 됩니다. 이거 뭐 여기는 진짜 부드러운 인조 가죽 그런 건데요. 나파 가죽인가 이게? 흠이 안 보일 정도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쪽 부분 이 부분 아시겠지만 이거 알칸타라가 아니라 패브릭이에요. 패브릭이라서 이 엉덩이 부분도 그렇고 등 쪽에도 매우 편리했어요. 푹신푹신한 그런 느낌이랄까. 장거리 운전할 때 아시겠지만 불편함 없을 정도. 여기는 이제 땀 같은 거 흘렸을 경우 그런 거 통풍이 잘 되게끔 그런 게 있어요. 가방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등산 그런 가방 그런 느낌. 뭐 두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할 말이 없죠. 뭐 다 부드럽습니다 뭐. 네. 뭐 머리 여기만 좀 딱딱한 거 빼면은 전부 다 부드럽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 마음에 듭니다. 제가 아까 센터페시아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려가지고요 이거 드리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터치 방식도 너무나도 깔끔해졌어요. 이거 누르면은 예전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랄까. 이런 시인성 하나하나 프레임 자체도 너무 좋아졌거든요. 이게 이 정도면은 공조기도 아시겠지만 다 여기서 조작하는 거고요. 뭐 온도 조작이든 뭐든 전부 다 차량 설정도 뭐 다 그렇고 야, 이 밑에 이렇게 터치 따로 분리돼 이게 얼마나 더 깨끗할 수도 있어. 너무 하나로 합쳐져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야 이렇게 분리 이건 잘 해놨습니다 진짜. 아 그러고 보니 푸조에서 정말 이거 말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전에는 후방 카메라 화질이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308 풀체인지 되면서 이거 정말 제가 이전 모델 타본 적 없었지만 뭐 508이든 3008이든 이런 걸 타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야 이거 너무 좋아졌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보시면 이렇게 야 물론 프레임은 60프레임까지는 안 나오고 한 30프레임 정도 나오는데 그래도 화질은 이거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에 듭니다. 이게 자동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 터치가 안 되네. 이거 자동으로 가야 되나 봐요. 원래라면은 설정에서 리어 줌 뭐 그런 거 다 가능한 거 아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뭐 터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안 보이는 듯 싶습니다. 근데 화질은 좋아졌네요. 제가 지금 이제 과장님이랑 아까 그 가격 제가 얘기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308 GT 모델이 얼마인가요? GT 모델이 이제 4,230만 원이고요. 4,230만 원이요? 네, 이제 기본형 알리르가 3,67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알리르가 방금 얼마였었다고요? 3,670만 원. 3,600. 얘가 지금 4,200.
30만 원이고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이거 GT 모델을 많이 볼까요? 알리르 모델 많이 볼까요? 일단 기존에 워낙 이제 컬러도 그렇고 이제 GT 모델 이 올리브 그린 색상으로 워낙 인기 많았다 보니까 GT 좀 쏠려서 계약도 많이 들어왔었고요. 옵션 트림이나 차이도 꽤 컸기 때문에. 아, 꽤 커요, 이 알리르랑요? 네, 550만 원 차이인데 옵션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GT로 많이 쏠렸었는데 가성비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은 기본이 알리르로도 충분히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봐도 이건 GT를 볼 것 같은데요. 뭘 연두색 스티치 그런 것까지 있다면요. 좀 더 줘서라도 옵션을 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GT를 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4,200만 원이라는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랜저를 볼 수도 있고 뭐 국산 자체는 원래는 그런데 금액대가 4,0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또 할인이 또 들어가면 또 3,000원대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아, 이것도 할인 들어가요? 예, 프로모션 들어갑니다. 와, 그렇다면 이거 볼만하겠네요. 이거 뭐 마실용으로 제가 써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한 대 어떠세요? 예,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랑 그 가격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비쌀 수는 있어도 뭐 선택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푸조 308 시승을 했고요. 저 과장님 사실 얼굴 안 나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시승차를 같이 탈 줄 아는데 이렇게 혼자서 타보는 것도 우선 어떻게 소개받게 되었냐면 그 이번에 영상 올라간 투스카니 아시죠? 예전 전직 푸조 딜러님 통해서 이렇게 지금 분당 전시장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차 시승했고 다음에도 푸조 시승할 때 여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푸조 308 외관 설명도 다 마치겠으며 시승기 자체를 다 마친다고 봐야죠. 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팬맷이었습니다.